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 코비드19, 코로나19 초반에 뭐 잠깐 여러분께 뉴스 뭐 이것저것 전해드렸을 때 그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이제 몰랐던 상황이 좀 있었죠. 그 이후로 저희가 많이 좀 조심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이 혹시 우리가 잠시 또 그 우리 안에 존재해 있는 위험을 놓치는 순간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죠. 강양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저희 신과 함께 출연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이라든지 전망 이런 걸 또 전해 주셨었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좀 된 것 같아서 모셨는데 일단 저희에 대한 평가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말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크릴 판 같은 걸로 이제 차단막을 좀 놨고요. 네. 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라이브 할 때마다 저 소독약으로 이렇게 마이크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생활 방역에 철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아쉬운 게 있습니까? 네, 이 세 프로들 사이에서도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 감염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바쁘고 여기저기 많이 활동을 하시는 이 세 프로들도 사실은 아주 사이사이마다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사실 마스크 착용한 다음에 방송할 땐 당연히 마스크를 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게 아. 좀 더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아마 여러 군데를 다니실 테니까 뭐 방송국이나 어디 치고 요 정도 준비한 애도 흔치는 않죠. 네, 흔치 않죠. 네. 네.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대략 어떤 상황인지 우리 저 기자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 주시죠. 네, 약간 지금,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이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랑 저는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왜 걱정스러운 상황이냐면 이제 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시에 발표되는 하루 확진 환자 숫자를 보면서 네. 아, 이게 안심할 만한 상황인가 불안할 만한 상황인가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50명이다 뭐 30명 줄었다. 그러면 네, 좀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하루 확진 환자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 바이러스 확산도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5월 초에 이태원에서 집단감염이 생기고 나서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네. 두 달 동안의 추세가 굉장히 나쁩니다. 나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나쁜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확진 환자 숫자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 한 4, 50명대로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네. 4, 50명대에서 맞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보면은 50명대를 육박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일일 확진 환자의 숫자의 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네. 이제 가장 방역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은경 본부장도 브리핑에서 깜깜이 환자들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진이 되었는데 어떤 감염 경로로 아. 확진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환자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누구 통해서 옮겼는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네,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면 네. 그 5월 초에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까지만 해도 5% 네. 미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게 10%를 넘어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5%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치였고요. 10%는 방역 전문가들이 10% 아래면
그래도 방역당국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집어넣는 게 10% 정도입니다. 네네. 근데 10%를 넘어서면은 이거 방역당국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10%를 넘는 순간인데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10%를 넘어선 다음에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해서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네. 수도권에서는 네. 수도권에서는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축적되어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네. 빵 하고 폭발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직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이요? 거죠. 지금이요?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냥 많은 분들은 아, 이제 한 50명대 정도에서 계속 이제 관리가 되면서 요 정도로 그냥 가다가 제일 좋은 건 소멸하는 거고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유지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군요. 일단 통계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네. 제가 이제 뒷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허걱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네.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네. 의사들은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에 가지 말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요? 최근에.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의료진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작성하고 브리핑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네. 방역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지금 사정을 가장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실상 파악이 시민들에게 가닿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은 10명 이상의 모임에 가능하면은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명 이상 모이는 곳은 위험하다라고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위기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의료진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은 10명 이상 모이는 곳은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가지 말아라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서울에 있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무엇이라고 경고를 하냐면 서울 다녀오면 2주간 자가격리할 각오를 하고 다녀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해외도 아닌데 서울 같은 해외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상황을 마치 대구 경북 유행할 때 대구 경북 다녀오면은 고위험군으로 간주해가지고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 따로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에 간주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아마 연관은 못 시켰을 텐데 네.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 광주랑 경기도 안산에 네.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네네. 어떤 곳이냐면은 네. 환자가 생기면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네네.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쏟아질 때 병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경기도에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나 수도권의 방역당국이 혹은 중앙방역당국이 경기도에서 환자가 쏟아졌을 때 그 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경기도 광주랑 경기도 안산에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대비를 그러면 많이 폭발할 가능성을 지금 대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폭발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오늘자로 이런 네. 뉴스도 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퇴원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퇴원 기준을? 네, 코로나19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두 번 음성이 나올 때 퇴원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네. 72시간 동안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없고 네. 72시간 동안 열이 나는 동안의 증상이 없고 10일 이상 입원한 분이라면은 네. 10일 이상 입원한 분인데 72시간 이상 증상이 없는 분은 그냥 퇴원을 완치됐다 간주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와도 그냥 퇴원을 시키기로 좀 퇴원 기준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요? 왜 퇴원 기준을 완화를 시켰겠어요? 왜 그래요? 뭐 병상이 부족합니까? 병상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환자들의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퇴원 기준을 완화시킨 겁니다. 지금은 안 부족하잖아요. 지금은 안 부족한데 네. 지금 이미 수도권에 있는 중환자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지금 거의 꽉 찬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2, 3주 동안에 그 65세 이상의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요? 수도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몰랐네요. 사람 네. 수만 저희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질들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네. 현장의 방역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빵 터져가지고 수도권에서 대유행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뭐 생활치료센터를 개설을 하고 네. 환자 기준을 완화를 하고 그리고 의료진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 의료진은 가지 말라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 저희가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19 네. 바이러스가 사실은 네. 퇴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책을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실책이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5월 6일 날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 확 풀었었거든요. 그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네네네네. 실천을 하다가. 네. 근데 그때 다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 무엇이라고 건의를 했었냐면 지금 풀기는 조금 섣부르다. 그래서 5월 초에 황금 연휴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등교도 시키고 아.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 맞아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4월 말에 상황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심지어 4월 30일에는 기억을 돌이켜보면 국내 확진 환자가 0명이었었어요. 아, 맞아. 외부 유입만 뭐 한 몇 명 있고. 네, 몇 명 있고 국내 네. 확진 환자가 0명이거나 아. 1명이거나 2명이거나 이럴 때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정책 책임자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경고를 사실은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듣고 아, 빨리 좀 풀어가지고 돈이 네. 돌게끔 하자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했었는데 워낙 국민들도 지치고 국민들도 했으니까. 좀 지치고 그랬었죠. 네네. 근데 그때 아 조금만 한 일주일 이주일만 좀 풀었어도 아, 좀 더 막았어도 예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아. 근데 그때 이제 풀고 난 다음에 하다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자꾸 정은경 본부장 같은 분이 네. 아, 지금 2차 유행 중이고 수도권의 상황은 대유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못 봤네요. 네. 아, 이게 한참 막 코로나에 대한 관심 많을 때보다 지금은 그냥 확실히 그 뉴스 수라든지 아니면 그 뉴스에 대한 주목도 관심도가 줄었죠. 많이 좀 줄어들은 네, 것 같긴 줄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돌이켜 보니까 3프로 쇼에서 저를 4월 초에 부르셨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상황 좀 좋아지고 네. 5월 달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니까 별로 이제 저를 부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아 그래서 한 4월 말 뭐 정말 한 5월 막 그때 막 주식도 오르고 뭐 이러면서는 아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지겠구나 이제 이 적은 숫자들만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루하루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숫자 이면에 있는 이제 질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그 국립암센터의 이제 김호랑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네네네. 최고의 역학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고 네. 그분이 여러 차례 국내 확진 환자 숫자들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얼추 다 맞췄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상황까지요? 그러니까 5월 달 상황까지는 얼추 다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그분이 이제 5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됐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발표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7월 9일이 되면 네. 하루 확진 환자 수가 800명을 넘을 수 있다. 800이요? 네. 800명. 7월 9일이면 다다음 주인데? 네, 그렇습니다. 800명을 8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럼 한참 심각할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한참 심각할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김호랑 교수님께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아마 그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을 법한 단어 전문 용어인데 네. R값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R값? R값 이게 이제 재생산 감염 지수라고 아, 부르는 것인데 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이 이틀에서 사흘 동안 몇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을지를 네? 그 R값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근데 R값이에요? R값? 아, R. 아, R값. 네. 네. 영어 R입니다. 영어 네, R. 알파벳 R. 네. 그런데 알파벳 R. 그런데 그 R값이 네.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0.5명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한 명한테 감염을 못 시키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숫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R값이 얼마까지 올랐냐면 2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되면은 두 명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R값이라는 거? 이 R값은 이제 확진 환자들의 추이랑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감염시킬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4월 달에 0.5까지 떨어졌던 R값이 네. 지금은 거의 2까지 올랐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네. 한 사람이 두 명을 전파시킬 수 있을 거니까 사실은 이건 그냥 지수함수거든요, 기하급수. 그러니까 이런. 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수도권의 R값을 낮추려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방역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네? 심지어는 800명 이상의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경청을 하고 나서 이번 주 초에 박원순 시장이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에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가 30명 정도면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월요일날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한 근거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박 시장 앞에서 전문가 몇 명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브리핑한 결과를 박 시장의 참모들이랑 운운을 한 다음에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월요일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때 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네. 지금 좀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건의를 한 것도 네. 이런 맥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의료인 입장에서 혹은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험을 좀 더 과대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그 경고를 우리가 충분히 줘서 조심했으니 그 낮은 숫자가 나온 거라 오케이고 그 높은 숫자가 나오면 코바 내가 뭐라고 했냐라고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 네. 어디서든지 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점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네. 아,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아, 저 사람 사짜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겠네. 네. 좀 더 그 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동참해야겠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방송이니까 정책 위반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신과 함께 방송을 듣고서 아, 그래 지금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래 가지고 네. 뭔가 조치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황이 좋아지겠죠. 네. 상황이 좋아지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그 강양구 나와 가지고 헛소리 했네라고 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네. 상황이 나아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역이 좋고 뭐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지지 않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을 가감 없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하여튼 전문가들 볼 때는 이게 뭐 더 위험을 좀 더 그 강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김호랑 교수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7월 9일이 되면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80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네. 긍정적인 보전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지금보다 한 50% 정도 줄이면 거리 두기의 수준을 50% 줄인다는 건 더 조심한다는 거야? 아니면 좀 덜 조심한다는 거야? 더 조심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강화하면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네. 지금보다 사람들의 컨택트 접촉면을 한 50% 정도 줄이면 줄이면 7월 9일에 신규 확진 환자가 하루 4명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료제도 없고 뾰족한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코로나19를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한 일종의 행동 백신인데 네, 네, 네. 그 행동 백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뭐 2, 3주 후에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것까지 여쭤보는 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경제 활동을 계속 이제 하잖아요. 네. 해야 되고. 네. 당연히 조심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적절히 잘 되면 좋을 텐데 특히 이제 아주 위험할 땐 당연히 건강의 가치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 안전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네.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김호랑 교수님의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대로 7월 중순에 어떤 신점에 뭐 저는 뭐 800명 이상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하루 확진 환자 수가 100명, 200명만 넘어도 네. 사람들 집에서 안 나올 걸요? 뭐 그렇겠죠. 네, 무서워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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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막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 계속 하셔도 됩니다라고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상황이 늦을 테니까 훨씬 더 고통의 기간이 길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 경제에 피해를 입는 것보다 지금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조심을 해서 네네.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약간 위축되는 게 훨씬 더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네. 국내에서 거의 소개가 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이 네.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덴마크랑 스웨덴이 코로나 충격을 받은 다음에 경제 활동에 변화가 있었는데 네. 두 나라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네. 덴마크랑 스웨덴은 국경을 마주치고 있고 경제 규모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덴마크는 굉장히 심한 락다운을 했어요. 경제 활동을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스웨덴은 그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락다운을 안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그냥 유일하게 국민 면역 시스템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집단 면역 이런 네. 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이 덴마크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아,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나라니까. 네, 아주 대조적인 네. 나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나라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락다운을 하고 락다운을 안 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위축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합니다. 하나하나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합니다. 하나하나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논문의 결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락다운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 아, 그래요? 진짜 원인은 바이러스 그 자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섭기 때문에 락다운을 네네. 한 나라든 락다운을 하지 않은 나라든, 네. 경제활동이 확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올바른 정책은 네.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와 방역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네. 바이러스 막 유행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65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지만. 네네. 80대 이상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80대 남성의 경우에는 3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요. 남성이 더 취약해요? 남성이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70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되어 가지고 노인 요양시설을 비롯한 여기저기서 노인들이 막 쓰러져 가지고 내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네. 락다운 안 해도 사람들이 안 나오고 막
무서워할 것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경제와 방역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은 지금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까? 확진자들이? 유럽은 지금 급격히 줄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심할 때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네네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 시즌이 오기 때문에 풀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이렇게 풀고 이동이 많은 다음에 네. 다시 2차 대유행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이태리가 아마 그 락다운을 좀 해제를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얼핏 뉴스를 좀 봤는데 그러면 올 여름 지나고 나서 여름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그래도 여름. 그렇죠. 여름이 좀 나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걱정입니다. 왜 이게 또 걱정이냐면은 네.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네. 4월 말에 그 국내 확진 환자 수가 0명, 1명 나온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네. 우리는 일단 1차 종식은 끝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네. 여름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을 했어야 됐었냐면 네.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가을에 혹시 아. 올지 모르는 2차 유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유행도 걱정이지만 또 항상 가을철이 되면 이제 계절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상황은 가을에 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름 유행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가을 유행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저도 네.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희망찬 얘기.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좀 답답하고 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강 기자님의 이야기가 유럽에 전해졌는지 유럽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저희가 그렇다고 사실을 뭐 외면하거나 뭐 눈 가리고 있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오늘 우리 강영 기자님 말씀 좀 들으면서 아 과연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또 아, 우리 뭐 여러 투자하신 분들도 아, 그 1월, 2월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 못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양치기 소년 되고 싶습니다. 아,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안 상황? 오는, 네, 양치기 소년 네.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애국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과학 전문 기자시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신 강양구 기자님. 다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